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피니쉬 모터 본사 남양주 별내입니다. 아, 오늘 고객님 차량은 모하비 더 마스터. 아, 20년식이고 이제 키로수가 4,000 정도 된다 그랬나요? 아, 4,200. 자, 오늘 원주에서 오셔가지고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어, 이 차량에 탄 흡기 R 타입 하나, 그리고 탄 인터쿨러 N 타입 하나, 탄 터보 N 타입 하나, 그리고 탄 중통 하나, 탄 배기 하나, 이렇게 다섯 개 들어갔고요. 여기 70km 있습니다.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7개,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2병. 굳이 세팅값 말씀드리면 한 145% 세팅값, 150% 가까이 됩니다. 사장님이 가시면서 여기서 이제 속도 카메라 없으니까 편안하게 느끼시면서 한번 타보세요. 여러 가지 저희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기어 변속될 때 변속 충격이 조금씩 있었던 게 그런 게 부드러워지고요. RPM도 떨어져서 기어 변속이 되고요. 워낙 신차라서 차 상태도 좋았지만 사장님은 오늘 연비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조합 장착으로 해서 장착을 했습니다. 사장님 평상시에 연비 체크 어떻게 하세요? 저기 평균 연비 나온 걸로 하세요? 아니면 몇만 원 넣고 해봤더니 얼마 탄다 이런 거 해보셨어요? 아니요, 그냥 다 바닥 바닥 들었을 때, 네, 엔꼬불 들었을 때, 네, 그때 만땅 채우고, 네네, 그렇게 체크해 보셨어요? 네. 그럴 때 만땅 채우면 몇 킬로나 탔어요, 사장님? 잘 나올 때는 한 11킬로? 잘 나올 때? 네. 그러면 평균적으로는? 평균적으로 한 8km. 자, 그러면 사장님 8km라고 그랬잖아요. 8.5km. 8km, 8.5km. 네, 네. 그러면은 8km에서 10% 좋아지면 8.8km예요. 그죠? 네. 그러면 이제 사장님 8.5km 나올 때 10% 좋아지면 9.5km인가? 뭐 하여튼 그 정도. 네. 한 10km만, 평균적으로 10km만 나오면 사장님 만족하실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죠? 네. 그게 나오는지는 사장님이 체크하셔서 저한테 전화 주셔야 알아요. 네. 제가 따라다니면서 체크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. 네. 그 만땅 넣고 앵꼬불 들어올 때까지 내가 평소에 운전한 스타일 그대로 했을 때 연비가 어떻게 틀려지는지, 틀려지는 게 있으면 꼭 후기로 저한테 피드백을 좀 주십시오. 전화 주셔가지고. 네. 아니면 그렇게 딱 찍었을 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서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. 왜냐면 처음에 상담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연비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에요. 그렇죠. 가장 민감한 부분이어서 지금 엑셀레이터 반응도 빨라지고 덜 밟아도 나가는 게 느껴지실 거기 때문에. 네, 그러네요. 그죠? 네. 무조건 좋아져요, 연비는. 좋아질 수밖에 없는 원리예요. 이따 저 올라가서 내리막에서 엑셀 때 보면 속도가 증가되는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. 70km. 네네, 계속 시진 가시면 돼요. 여기로 계속 시진 가시면 돼요. 언덕에서도 좀 덜 밟아도 나가는 느낌 나지 않나요? 네. 그죠? 야. 전에 이 정도 언덕에서는 더 밟았어야 되는데 한데도 덜 밟아도 차가 부드럽게 치고 올라가요. 초반 스타트 때 요즘 나오는 RV 차량들이 DPF가 장착되어 있고 요소수가 들어가잖아요. 네. 그래서 초반 스타트 때 한 60km 올라가기 전까지 깝깝함을 많이 호소하거든요. 그게 싹 좋아져요. 여긴 지금 평지지만 오르막인데 엑셀레이터 뭐 100% 떼보세요. 이 느낌 오세요? 원래는 엑셀레이터 뛰면 뒤에서 약간 땡기면서 속도가 좀 빨리 주는데 천천히 주면서 계속 밀어요. 저 이제 언덕 넘어가서 한번 해볼게요. 오, 좀 잘못하면 그 브레이크를 이렇게 빨리 밟게 돼요. 엑셀레이터 미리 떼서 속도 가는 걸 다 이용하시면서 브레이크 잡으셔야 돼요. 여기서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해서 이제 들어갈 겁니다. 네. 네. 그러니까 아까 지금 사장님 차 작업하기 전에 소렌토 12년식 작업한 차주께서는 2000cc잖아요. 네. 2000cc의 금액을 그 정도 했던 거랑 사장님 3000cc의 금액 비슷한데 사장님이 조금 더 들어갔단 말이에요.
그죠? 그렇죠. 그런 거에 대비해서 효과도 그렇게 비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이해되셨죠? 네. 네. 이제는 에코 모드 쓰실 필요 없습니다. 지금 아까도 출발할 때 7.3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? 근데 지금 7.7이에요. 아니요, 아까. 7점 몇이었어요? 네, 이거 똑같았어요. 똑같았어요? 네,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. 이게 지금 이렇게 올 때가 약간 평지지만 오르막이 좀 많고요. 들어갈 때가 평지지만 약간 내리막이거든요. 들어가면서 연비가 또 좋아질 수 있어요. 급가속 같은 것만 안 하면. 지금 저게 떨어질 수 있어요. 기술대표 아까 쌩 밟은 거 봤죠? 과속을 좀 많이 하면서 체크를 다 했거든요. 그러니까 아까 네네. 여기 도착했을 때 8.4km 나왔었거든요. 네네. 먼저 갈 때 한번 타보세요. 갈 때 사장님 운전하는 스타일로 타보시면 답 나오잖아요. 네. 네. 지금 엑셀 뛰세요. 100%. 자. 속도 얘기 보면 올라가잖아.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그러니까 평지나 평지 약간 내리막에서 만나면 이걸 많이 이용하시라고요. 그리고 연비 많이 도움 됩니다. 저 밑에서 이제 유턴해서 올라갈게요. 반응은 네. 훨씬 나아졌네요. 그죠? 네. 차가 틀려져요. 이제 제일 먼저 느끼는 게 가볍게, 잘 나가네? 부드러워졌네? 이거부터 느껴요. 사장님 아까 전에 뭐 우스갯소리로도 말씀하셨지만 못 느끼면 어떻게 해요? 그럼 다 떼드려야죠, 어떻게. 근데 네, 저희가 그 이런 슬로건을 걸었잖아요. 장착하시고 50일 동안 탔는데 난 연비도 모르겠고 모르겠다 그러면 전액 환불해 드려요. 냉각 수첨가제나 워셔액 첨가제 같은 경우는 첨가제니까 0.1로 올라갔네. 네. 또 이제 가면서 약간 그런 길을 많이 만나면 또 올라가는 거고요. 예. 네. 그러니까 그 50일을 타보라는 이유가 있어요. 왜냐면 저희 건 장착하고 50일? 네, 길게는 두 달까지도 차가 두 달? 계속 좋아지거든요. 사장님 손해볼 거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냉각수 첨가제, 각종 첨가제는 첨가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따로 뺄 수 없으니까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전액 환불 다 해드려요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다 타시면 돼요. 네. 네. 더 좋아지면 좋아지 나빠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. 저희가 그렇게 환불이 많다면 그 얘기를 약속을 안 하겠죠. 네, 유턴해서 이제 계속 직진 가시면 돼요. 변속시기가 빨라져요. 맞습니다. 지금 약간 평지지만 오르막이었는데도 변속시기가 빨라졌다라는 거는 평지지는 더 빨라요. 그러면 빠르다는 건 뭘까요? 사장님. 변속시기가 빨라졌다라는 얘기는 그 저 RPM에서도 힘을 다 썼으니까 기아 변속이 된다는 힘이 얘기예요. 좋아진다. 그렇죠. 좋아졌다는 그렇죠. 근데 이제 이게 타면서 이슈가 인식하면서 더 좋아진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저희 영상을 보시면 제가 타면서 더 좋아지니까 계속 타보십시오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많은 고객분들을 상대하면서 나온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사장님한테 아까 전에는 제가 10% 내외만 말씀드립니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더 많이 좋아진 차도 있어요. 근데 그게 평균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과대광고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정도만 얘기하시는 거, 말씀드리는 거거든요. 그렇게 보시면 돼요. 연비 주행하게 되면 더 좋아지겠네. 그렇죠. 그럼 지금 카니발 보통 100km 정도. 네네네네. 그 정도만 딱 유지하면서 엑셀 항속 주행 많이 이용하면서 하면 연비 훨씬 더 좋아집니다. 정속 주행. 네. 물론 필요할 땐 밝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운전만 하셔도 연비가 많이 도움이 돼요. 지금 언덕 올라오니까 좀 떨어진 거고요. 금방 7.5로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이런 데 다니더라도 7, 80km 정도 만들어 놓고 엑셀 띄고 다니면서 그때 당시가 항속 중에 제일 길거든요. 고속에서는 안만 해도 조금 떨어진 속도가 전에보단 더디지만 그래도 좀 떨어집니다. 지금 여기서 또 내리막 내려가면서 엑셀 다 띄고 가면 또 다 내려가면 7.8이나 9도 또 될걸요. 그러니까 사실은 저거는 참고예요. 참고. 사장님한테 앵꼬불 들어온 거 있잖아요. 네. 그거 테스트하는 게 정답입니다. 저는 예. 항상 그렇게. 예. 그렇게 하시는 게 정답이에요. 그렇게 해서. 주유하고. 예. 나누기 키로수 하면 딱 나오잖아요.
바로 올라가잖아. 약 500m 앞 70km 여기 70km 있으니까 이제 조금씩 브레이크 잡으시면서 저 신호인데 70km 엑셀 띄고 하셔도 되겠네. 계속 유지해서 가잖아요. 이제 1차선 들어가서 계속 가시면 돼요. 1차로요? 네네. 네 사장님. 네네. 아 그래요? 아 제가 지금 테스트 주행 중인데 5분 후에 전화 드릴게요. 네네. 오전에 오셨던 고객 지금 청주 도착했다고. 아 네. 멀리서 오셨네. 네. 저 봐 8km까지 올라왔죠. 그죠? 네. 금방 올라왔네. 네.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덕주의하고 앵코브를 들어올 때까지 탔던 거 딱 해보시면 그거 한 두 번 하시면 야 확실히 연비 좋아졌네 느끼실 거니까 그럴 때 전화 한 통 주십시오. 네.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만땅 놓고 내가 맨날 다니는 길이 똑같기 때문에 3일 타던 차가 4일을 탄다고 하고요.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. 네. 그러니까 많이 놀라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연비 체크를 그렇게 정확하게 하신 분들은 다 알거든요. 제가 일단은 이제 설명드린 그런 부분들 다 이해가 되셨죠? 네. 예, 이렇게만 해보시고 체크하신 다음에 연락 한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